저희가 아이가 이제 셋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공간도 부족하고 또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으로도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랑 저의 신랑이 맞벌이를 해서 좀 공간을 좀 찾아보자 해서 뭐 마땅한 곳을 찾다 보니까 이왕이면 저의 신랑이 자랐던 고향도 좋고, 그쵸, 예. 그렇죠, 예.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됐고요. 때마침 좋은 공간 저희가 얻게 돼서 뭐 저희 두 부부가 열심히 노력한 곳에서 저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뿌듯함 속에서 이 집을 마련해 봤습니다.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한 은종 씨는 셋째가 태어나며 집을 짓기로 결심하는데요. 땅을 알아보던 중 부모님이 젊었을 때 운영하던 축사를 떠올렸습니다.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축사를 허물고 아이들을 위해 멋진 집을 짓게 된 것이죠. 네. 밖에도 저기 걸을 수 있는 디딤돌 같은 게 그러니까요. 있는데 저울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? 이렇게 길이 있는 것처럼 예, 이 바깥에도 이걸 따라서 이집 주변을 한 바퀴 돌수 예, 있는 집을 그런 따라서 걸을 수 방식을. 있는 길이 이웃들을 위해 길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은종 씨. 오솔길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작아졌지만 덕분에 집 안에도 집 밖에도 길이 있는 독특한 구조가 완성됐습니다. 신나게 뛰어놀 수 있어 아이들은 참 좋아한다네요. 아, 참 운치 있는 이 길이었습니다. 뺑돌 수가 네. 있었고. 아니, 근데